이제 우리 다니엘 오빠도 되니까 알아, 일 다를 것 같아. 이곳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많습니다. 자, 빨리 머리 잡아. 네. 여기 올라가서. 몸을 네.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운 채로 머리를 다듬어드려야 하는데요.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상처가 날 수 있어서 누군가 할머니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판타, 판타 사그별 아름답게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니엘 씨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노래. 판타 사그별 다정하게 손도 잡아드리고 제대로 성공한 것 같죠? 할머니 참 많이 잘 계시지? 이제 들어보려니까. 네. 다니엘 씨가 아버지의 최고의 조수네요. 내가 어떻게 부끄럽다는 게 다이고. 왜 아버님? 아니, 나도 그런 성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. 네. 우리 아들의 그 성사한 모습 보니. 치매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순 없지만 할머니들도 다니엘 씨를 볼 때마다 참 기특하다고 해주실 것 같네요. 쉬어야죠? 네, 쉬어요. 할머니들을 위한 안마까지. 이러니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요? 하지만 다니엘 씨가 더 신이 난 표정입니다.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? 네. 왜 기분이 좋아요? 저야 엄마 아빠가 하고 있는데요. 네. 멍 때려보니까 봉사하고 있었어요. 봉사하는 게 좋아요? 네. 다니엘 되게 착하네요. 고맙습니다. 많이 계세요. 사랑해요. 할머니들과 사랑한다며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다니엘 씨. 참 사랑이 넘치고 마음 따뜻한 청년이죠. 다니엘 오늘 수고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빠 수고하셨어요. 아빠 수고했어요. 예쁘게 아빠. 순수하고 애교 많은 24살 아들. 부모님은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대견하기만 합니다.